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초등방과후 코딩 교구제 추천 2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말랑말랑 코딩 여행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판단 기준이 있겠죠? 첫 번째로 가격 같은 경우에 학교 공급가 기준으로 8만원 이하에서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 기준은 로봇 코딩 교구제와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이 여부를 가지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큐두이노하고 로보타미 코딩 스쿨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둘다 로봇 기반의 코딩이었지만 성격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키드키드 코딩도 그렇고 말랑말랑 코딩 여행도 그렇고 둘다 피지컬 컴퓨팅 기반의 방과후 학교 교구제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학생 위주의 경우에는 키드키드 코딩이 조금 더 좋고요. 기존 학생 위주의 경우에는 말랑말랑 코딩 여행이 유리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랑말랑 코딩 여행의 특징을 축구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분의 코딩 교재의 경우 바로 실전 축구 경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뭐 패스가 좀잘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야, 감독이 패스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야, 슛은 이렇게 해야 해. 야, 그건 반칙이니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경기 중에 기본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기 중에. 반면 말랑말랑 코딩의 경우에는 자, 오늘은 패스 연습만 하자. 다음 시간에는 드리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슈팅 연습만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열심히 헤딩 연습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기본기를 닦고 난 뒤에 실전 경기를 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감독의 스타일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밀인데요. 저는 후자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 먼저 말랑말랑 코딩 여행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재 레벨 3까지 출시가 되었는데요. 레벨 1부터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계단처럼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신규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레벨 1부터 밟아갑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단위가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당한 장점이죠. 대신 한 클래스의 진도가 다른 학생들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강사님들 중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로보 본사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한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번째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튜토리얼 방식이라는 거죠. 튜토리얼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크래치의 다양한 명령어를 제가 서두에 축구 예시를 든 것처럼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생 스스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챕터마다 다양한 게임을 제공을 해서 공부와 재미라는 두 가지 토끼를 둘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인공이 탐험을 다니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코딩을 통해서 해결하는 아주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죠.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벨이 1단계부터 점점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학생, 뭐 스크래치를 기존에 막 배웠었고 엔트리를 어느 정도 다루는 학생인데도 무조건 레벨 1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레벨 1에서는 조금 그 기존에 잘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너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마다 레벨도 다르고 진도도 다르다 보니까 뭐 공개 수업 때 공통된 주제를 잡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뭐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아직은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하지만 이건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도 아직 불안정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말랑말랑 코딩 여행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 우리 방과후 코딩 교구제가 더 좋다 하실 분들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신 후 대여나 협찬해 주시면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추천이나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